지난 10일 고속도로에서 사모예드 두 마리를 구조했다며 인스타그램에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며 부디 유기된 아이들이 아니길 바란다며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한 영상에는 차들이 다니는 충남 당진 서해안 고속도로 1차로에서 사모예드 두 마리가 겁에 질려오도 가도 못하고 짖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조자는 서행 주행하기 시작했고 앞선 차들도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하며 개를 피해갔는데요. 영상을 보면 강아지들로 인해 당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정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신에게 꼬리치며 다가오는 두 마리를 본 구조자는 차에서 바로 내려 개들을 구조했고 개들도 망설임 없이 그의 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이어 구조자는 개들이 차를 자주 탔던 것으로 보일 만큼 익숙한 듯 자리에 앉아 얌전히 있었다며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을 정도로 순해 보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구조자는 119에 긴급 구조 신고를 마친 뒤 강아지들의 안전을 위해 인근 휴게소로 이동했고 이어 경찰, 시청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두 마리를 동물 구조대에 인계하였는데요. 이후 인스타그램 댓글에서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개들을 유기하고 간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는데요. 한편 강아지들은 당진시 동물보호소로 옮겨졌고 다행히 이틀 만에 강아지 주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면서 최초 신고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견주가 11일 아침 9시에 개들을 무사히 찾아갔다며 견주는 개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많이 찾아다녔는데 뉴스를 보고 찾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어 충남 당진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강아지들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 견주의 집이 고속도로와 직선거리 100m 정도 거리에 있었다며 견주의 나이가 많다 보니 실수로 펜스를 열어둔 것을 깜빡했고 개들이 열린 펜스를 뚫고 나와 고속도로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강아지는 각각 3세, 5세 암컷 사모예드로 이번 사건을 통해 칩 등록 절차까지 무사히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최초 신고자가 무사히 구조한 덕분에 개들에게 상처 등 부상은 생기지 않았다며 견주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구조자님의 인스타그램을 둘러봤는데요.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는 애견인으로 길고양이들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좋은 구조자 만나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